어둡네요. 불부터 켜겠습니다. 지금 같은 건물에 지상층 똑같이 1050으로 방이 두 개가 나와서 그거 방 두 개 다 찍으러 왔습니다. 자, 일단 방 크기는 여기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깔끔한 거는 아까 방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거의 똑같죠. 여기서 1m가 2.99니까 2m10으로 보겠습니다. 99니까 2m10. 여기서 이렇게가 3m10이 넘어요. 3m10이 넘고,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가 3m70. 여기서 이렇게가 3m90입니다. 그래서 방은 요 호수가 방 크기는 더 크고요. 대신에 조금 여기는 아까 옆방은 문이라도 색칠이라도 돼 있었는데 여기는 가스레인지도 없는 그냥 아예 무옵션 연식 있는 재상용 투룸입니다.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괜찮아요. 두 개 다. 근데 화장실은 좀 여기도 옛날 느낌이 나고 세면대는 없어요. 세면대는 없고 화장실에 그래도 창문은 있네요. 그래서 좀 내가 좀 싸고 연식이 좀 있더라도 싸고 지상층 투룸을 얻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위치만 제가 지도로 위치는 표시를 할게요. 그 정도 위치가 괜찮다고 한다면. 이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사진을 찍혔는지를 모르겠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